익산역 공영 주차타워가 준공돼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. 제3호 보병사단이 임실군에 이전한 지 11년을 맞아 지하체와 군부대 간의 상생협력 롤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의리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. 국토교통부의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87억 원이 투입된 익산역 공영주차타워는 연면적 4,800제곱미터, 지상 3층 4단 규모로 승용차 기준 187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. 익산역 철도 이용객들은 24시간 무료 이용할 수 있고 유료 이용객들은 30분 단위로 500원의 주차 요금을 부담하면 됩니다. 익산시는 공영주차타워 준공으로 익산역이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활성화하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육군 35사단이 임실군의 둥지를 튼 지 만 11년이 되면서 지역 내 가시적 성과가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. 임실군에 따르면 군 전체 인구의 10%에 달하는 병력에 맞춰 연간 15억 원 상당의 지방세 수입과 연간 600억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다수의 대민 봉사 활동이 펼쳐졌습니다. 임실군은 군 장병 편의 지원 등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김제시 관내 의료기관인 믿음병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. 김제시는 소아 청소년과 진료 대란 속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야간 진료를 하게 돼 신속한 외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 불편 해소가 이루어졌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휴일 공백 시간에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더 좋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. 순창군은 섬진강댐 방류로 마을 고립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동계면 장군목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군은 총 사업비 315억 원을 들여 동계면 9mm에서 어치리 구간 7.6km 폭 8m 도로를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시공합니다.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.